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광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속락하던 뉴욕 증시 급락을 일단 방어는 했는데 지금 아시아 개장을 또 전산장에서 시작했습니다만 1%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주말에 나왔죠. 일단 금요일까지는 수성이나 방어는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주가 유선물이 조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뉴욕 증시는 5,000포인트, 7거래일 연속 하락, 아주 뭐 속락이죠. 네. 일단은 미국 연준이 나서긴 했는데 과연 시장의 백방위의 어떤 특효약일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아직은 저점이 아니다라고 또 이구동성은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포문을 내놨기 때문에 조금 찜찜한 부분을 안고 가는데 일단 몇 가지 지표들 좀 보도록 하죠. 미국의 이제 금리가 계속 속락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장 금리인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9.11 테러 때보다도 오히려 더 주간 단위로는 낙폭이 컸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뒷면에 나오겠지만 자, 이 금리는 일단 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미국의 이제 CME, 페드워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F 금리 선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화면에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쪽에 보면은 이제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친 화면에는 100%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낮추겠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5BP를 할 건지 50BP를 할 건지 그 논리일 뿐이지 거의 지금 50베이시스포인트 인하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죠. 자, 그로 인해서 달러 가치도 속락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달러 가치가 속락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나쁜 재료는 현재로서는 아닌데 달러 인덱스가 98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100포인트 임박했다가 주가가 너무 급락하니까 달러 가치도 이제 떨어졌고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그러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역외 환율 같은 경우도 1200원 선을 현재 내준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급락하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갔어요. 네, 원화 가치는 올라갔는데 우리 주가 지수도 현재 2000포인트를 내준 상태죠.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은 조금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질 않았어요. 펀드 환매가 좀 일부 있었던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요. 현재 역외 환율은 1200원 선을 좀 내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환율이 하락 출발하겠죠. 그런 다음에 아마 낙폭을 조금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달러와 금리, 그래서 돈은 지금 잠들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쪽이라면은 다행인데, 계속 움직이면서 코로나19를 따라가는 흐름이라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계속. 아직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진화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위험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대충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개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혼조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달러 가치 때문에 시장이 좀 방어적일 것이다. 아무리 뭐 시장이라고 해도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개장 전에 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뭐 이 내용은 그냥 정리한 거니까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당장 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